절터가 어마어마합니다. 부족 상당히 넓습니다. 고달사지. 그럼 뭐예요, 뭔지. 아닌지, 기억이. 라면처럼 가만히 있으면 보통. 대한민국 국보 4호입니다, 국보 4호. 고달사지 성탑. 고달사지 성탑. 국보 4호. 4호, 6호, 7호, 8호 대한민국 보물 4개가 여기 이 고달사에 있습니다. 여기하고 대책이하고 어떻게 다른 거랑 보세요. 그리고 위에 있죠. 위에 그 부조해놨는 거하고 이거하고 일단 대결하고 두 개. 아우 성탑이 어마어마합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로 칼퇴해서 내려가야 돼요. 그렇지. 네. 이거 잘 모방한 거야. 네. 모방. 잘 안 했지. 요걸 밑에 거를 잘 보시고 저걸 먼저 부모니까 이걸 모방했다고는 거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국보 4호 고달사 성탑. 보물인데 그 5만 원짜리 하나 꼽아야 안 됩니까? 대표로. 어우, 이거 굉장하다. 됐다가 예, 우리가 이제 90년대, 80년대 올 때만 하더라도 이거 없어서 이것이 없고 저 위에 것만 여기에 얹어 있었어. 그러다가 이분에 이제 업적을 이렇게 세운 거야, 이게. 어마어마하다, 이게. 응? 부도의 그, 거북상하. 지금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제일 큰가, 이거? 그럴 거야, 이게 제일 클 거야. 에이. 이게 제일 커야, 이게. 어마어마해, 진짜. 그런 것 같아. 이때까지 공부 중에는 이게, 이게 큰 거는 아직 맞아요. 못 봤다. 어, 맞아. 3만원인데. 이리 와! 공을 그냥 만져보려고. 그 3만원. 이거 보물을 만드는 3만원 싸네요. 이게 보물 6호야. 보물 6호란지, 보물 6호. 7년에. 그런데 이쪽에서 이렇게 큰 승탑을 만들게 된 것은 이 지역에 그때 예, 고려, 예, 신라 말과 고려 초에 예, 그때 이쪽에 그 예, 자대냈던 그 예, 물산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저번에 봤었던 예, 그, 박천사지, 거돈사지, 그러면서 이제 고달사지, 우리가 못 보는 원주에 있는 불법사지, 그런, 열차가 200여 개 정도 있었어요. 남아있는 것은 기가 밖에 안 되지만, 그러면서 이렇게 바깥에야 30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원종대사, 이분의 대단했던 업적,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주 올라가니까, 타고 가야 되겠네요. 보물은 동대문이에요. 호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동대문. 보물 1호고 2호, 7호예요. 저기에 가져 있던 것을 나중에 저것을 비를 그 저기 채운 거야 가운데야. 네. 그 머리도 잘라 가버리고.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야. 이리 와, 이리. 여기서 말도 안 들어. 이리 와, 이리 와, 이제. 놔둬. 예, 그래. 이리 와요. 아니, 저걸 어떻게 잘라갔을까요? 용봉탈. 홍지로 가려고 가져가지.